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항상 보는 건데 여기 대안고래 이게 180톤까지 커지고 몸 길이만 해도 거의 30m 이상까지도 커지는 그런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 지금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으신데 아, 몇 분이 알아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빨리 도망쳐. 자, 오늘은 제가 자유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낱낱이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하마 이빨 닦는 게 제 메인이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는 이런 공간 되게 좋더라고요. 뭐야? 이야, 물범. 아, 저기 아기 물범도 있네. 그리고 사천 아쿠아리움은 여기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모형이나 이런 게 약간 고대 그런 느낌이야. 와! 와, 쟤 진짜 귀엽다. 얘 애교 부리네. 하여튼 무튼 이었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하마 보러 갈 거예요. 이야, 이야, 예전에 왔을 때는 생물이 왜 이렇게 적지라는 생각 들었는데 이제 점점 많이 채워졌네요. 우와, 실드타 이거 샤프다. 지금 이빨이 장난이 아닌데? 여기 보세요. 아쿠아리움은 항상 올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몽환적이고 내가 물속에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아쿠아리움은 진짜 맨날 오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아, 생태계 교란종 지정된 늑대거북이도 있네요. 얘가 진짜 많이 커지죠. 탈피를 항상 하니까 이렇게 물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공룡의 꼬리 같은 느낌. 그리고 레이저백이라고 미국 거북이인데 이번에 사이티스트에서 서류 소지하고 키워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길.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 폴리테루스도 있고 아로하나도 있는 사육장인데 이야, 아로하나 아우 아마존에서 잡아봤습니다. 근데 얘는 실버 아로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멋있죠. 와, 저기 뒤에 오스카도 있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도 아로하나가 있는데 얘는 약간 가무치처럼 생겼어요. 이제 아마존에서 봤던 실버 아로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블랙 아로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쪽에 오던 바라문디라고 해서 아로하나과인 친구가 또 있어요. 얘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자,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 아라마루의 마스코트 하시기 보러 갑니다. 자, 저희가 볼 하시기에 대한 정보, 하마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와, 5m까지 커지고 4톤까지 커지네. 아프리카 쪽에 이제 서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격성이 제가 지금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악어도 그냥 보내고 그냥 코뿔소랑도 막 싸우려고 하고 막 하여튼 그런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하마입니다. 자연에서 보면 도망가야 돼요. 특히 새끼 있으면 주변에 엄마가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이 하마를 이제 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오, 하식이 나와. 오, 저기 있다. 하식이. 자, 지금 여기 하식이가 저렇게 있는데 이제 하식이가 이제 퇴근할 시간이어서 저렇게 머리를 박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사로. 자, 들어왔습니다. 와, 하식이 퇴근 시간 돼가지고 이제 하식이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게 너무 신기한데? 너무 깔끔해요. 여기는 하식이가 퇴근하면 쉬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폭포가 떨어져서 깔끔한 이런 시설, 신선한 물들이 있습니다. 우와. 아, 요거 마지막 문은 예, 안전장치 해가지고 여는 것 같아요. 와, 하식이가 자동으로 오자마자 이렇게 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하식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저 들어오자마자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게 혹시 뭐예요? 아, 저희 하식이 훈련할 때 쓰고 있는 평소에 먹는 새우 먹이를 동그랗게 펠링볼 형태로 묻어 넣은 거예요. 아, 하식이 사료 먹이구나.
아, 저 사실 똥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진 않을 텐데. 하여튼 아 너무 귀여운데? 오늘은 낯선 분이랑 같이 훈련을 진행을 할 건데 솔직히도 네. 이제 나이 들면서 다양한 협진이나 이런 걸 진행하려면 네. 낯선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네. 하시기가 돌바른 행동은 안 보이겠지만 네. 물러나 아, 네, 저 최대한 뒤에 있을게요. 첫 시작은 하시기를 옆면으로 붙여서 저희 뒷발이나 옆면 쪽에 이상 외상이 없는지 확인을 네. 할 거고 그 뒤로는 둥부 터치를 진행할 거예요. 오늘 둥부 터치는 정부르님께서 같이 어? 저거 해도 되나요? 네, 뭐 저희한테는 허리나 이런 조금 자극적인 터치도 허용을 하는데 네. 낯선 사람들한테도 조금씩은 네, 외부적인 협진을 왔을 때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와 가까이 가시네요. 대박. 우와. 메디컬 트레이닝은 거의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외부자 증감하나 추가적인 훈련 외에도 많이 세척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빨이 너무 자라게 되면 저희가 최근에 이빨들 다 너무 길지 않도록 잘라주는 절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와, 이빨이 수북도 엄청 크고 엄청 많네요. 위에 이빨도 6개. 저희가 이렇게 되면 하마가 이빨이 앞쪽이 평생 자라다 보니까 사육상태에 있는 하마는 너무 자라서 이런 일반 잇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와, 그 아래 이빨이 오히려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안쪽으로 싹 들어가요. 아, 오, 신기하다. 와, 이거를 사육사님이 매일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어디 아픈 데 없는지 건강 상태 체크 꼼꼼하게 하시는 건데 하시기가 그 마음을 알아서인지 사육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가도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하시가 그거 아닌데 하시기 지금 신기 불편해졌다. 어, 우와 꼬리 되게 신기하다. 아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귀는 자주 보기가 힘들어서 네. 와 하마 발을 볼 줄은 몰랐네. 그리고 공통사항인데 코끼리 꼬리랑 흡사하게 생겼어요. 약간 철퇴? 수세미같이 저게 굉장히 까칠한 꼬리거든요, 털이. 이제 닿지 않는 곳에 이제 벌레가 묻거나 그러면 저걸로 팍팍 쳐서 닦아내는 겁니다, 수세미같이. 네, 같이 하실 거고요? 네. 제가 손목 한 번만 잡을게요. 네네. 우와 미끌미끌한데요? 땀이랑 분비물.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 쪽 소감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하시기가 이렇게 도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와 했다. 목소리 크게 못 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마를 만들었다니. 나가면 되죠. 우와 우리 사육사님들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와 내가 목소리 지금 크게 못해서 그렇지 지금 막 소리 질렀어요 지금 속으로는. 그리고 사육사님이 이렇게 퍽퍽 치는데 이 하마가 크다 보니까 살살 치는 게 아니라 퍽퍽 치는데 좋아하네요 하시기가. 와 이렇게 입을 가글을 다 해주시고 자세히 보면 하마도 여기 입에 털이 굉장히 많아요. 저게 되게 신기하다. 옆에 볼에 좀 이게 움직이는 게 신기해요. 하마가 이제 160도까지 벌어지니까 벌어질 때 옆살들이 같이 쫙 늘어나고 아~ 그것을 다물었을 때 옆에 살이 아 입을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유살이 있는 거군요.
신기하다. 이렇게 딱 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딱 입을 다물고 당근을 먹네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잘해서 절단을 진행을 했는데 그거 하고 조금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면 연마를 통해서 내일 다시 해줄 수 있어요. 네. 벌려라고 하니까 벌리네 진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악어새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있겠네요. 이빨 관리를 해주시니까. 네. 실제로 자연에서는 진짜 악어새가 막 입 안에 있는 거 막 다 먹어주잖아요. 지금 하시기가 몇 살 정도 된 친구예요? 하시기가 이제 2003년생이라서 올해로 20살. 와. 남자 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명을 할 때 하시기가 20살이라고 네. 알려드리면 앞에 있는 어린 관람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놀림도 많이 하고. 보통 하마 친구들 수컷하면 뭐 3톤까지 자란다던데 하식이 몸무게도 재보셨나요? 하식이도 이제 주기적으로 체중을 재고 있는데 우리 하식이 가장 최근에 쟀을 때는 2,030kg 나왔어요. 2,000kg요? 하식이는 2,000에서 2,100kg 그 사이로 저희가 적정 체중을 잡아놓고 조금 더 찌게 되면 다이어트도 하고 조금 더 빠지면 이렇게 맛있는 걸 조금 더 주면서 체중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와. 2,000kg구나. 이거를 매일같이 하면서 하식이랑 어떻게 보면 교감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하식의 건강관리를 체크를 매번 이렇게 하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당근이랑 사료랑 해서 몽땅 다 넣어주셨네요. 와 수고하셨어요. 아 이 메디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는 걸 같이 시켜봤는데 아 우리 사육사님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매일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거 트름한 거니 혹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영광입니다. 이거 와 모기를 너무 잘했다. 제가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겸사겸사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봤네요. 아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가 있다 해서 그 친구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볼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소개를 다 못 시켜드려서 그게 아쉽네요. 아, 오늘 좀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야 어딨죠? 파충류입니다. 한국에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우와 지금 한국에 딱 한 쌍 저희 딱 한 쌍인가요? 네 저희 아음아우에 저희 한 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국내 딱 한 쌍 있는 피지 섬의 보물 이제 피지 이구아나. 이야 딱 피지 이구아나. 와 이게 줄무늬 이구아나라고도 하는데 우와 이거 보세요. 이 정도면 다 큰 건가요? 저희 친구는 지금 준성체? 준성체 다성체나 준성체 정도면 이제 한 살. 네 이구아나가 보통 막 그린 이구아나 바다 이구아나 뭐 락 이구아나 뭐 갈라파고스 등등 있는데 네. 와 얘는 피지 이구아나라고 해서 이제 피지 섬에 서식하는 고유종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여기 한국에 왔지? 와 한번 얘 이거 주면 바로 먹어요? 네. 이건 슈퍼푸드입니다. 어이구 천천히 짤게요. 우와 야 먹성 왜 이렇게 좋아? 와 나 이구아나가 이거 슈퍼푸드 이거 받아먹는 거 더 신기하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국내에서 보기 굉장히 힘든 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와서 보세요. 이게 색깔이 너무 영롱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린 이구아나 이거 있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이게 엄청 커지는 대형종이고 얘네들은 좀 작습니다.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죠? 아이고야 아기 펭귄이 이렇게 있네. 펭귄아 너 왜 그러고 있어? 에?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이렇게 하마 바로 하식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일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이빨을 닦아주고 가까이서 본 것만으로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생물들을 알아보러 와서 보게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그리고 신기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